서 보시고 그 다음에 반절은 이쪽으로 오세요. 반절은 이 탁자 앞에 서 주세요. 몸에 열이 많은 사람 이쪽으로 오시고 몸이 냉한 사람 그쪽에 서시고. 아, 낮이니까 불 없어도 되겠네요. 자, 2단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단계는 호흡 신경 쓰지 말고 들음, 닿음, 그리고 닿았을 때 발바닥의 느낌, 요 세 가지만 관찰하면 됩니다. 발바닥 보폭은 반절, 그리고 두 발은 11, 완전히 일자로 그렇게 해주시고, 뒤에 깍지를 껴주시고, 턱은 잡아당겨주시고, 눈은 반개 한 상태에서, 자, 시작. 선풍기 수리가 발바닥보다도 더 집중이 되는 사람은 마음이 발바닥에 안 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발바닥에 가 있어서 들음, 닿음, 차가움, 들음, 닿음, 차가움.
서로 부딪히지 않게 옆으로 스쳐서 그대로 앞으로 가면 됩니다. 발바닥에 마음이 가 있지 않거나 정확하게 알아차리지 않으면 그러면 마음은 머리 위로 올라가서 여러 가지 생각에 잠기거나 마음이 헤매게 됩니다. 자, 이때 헤맴이라고 알아차리고 다시 마음을 발바닥에다가 두고 곡괭이로 내리치듯이 발이 드는 순간, 닿는 순간을 알아차립니다.
자, 그 각각의 끝에서 그대로 제가 있는 쪽으로 몸을 돌려서 보세요. 자, 이제 3단계로 가겠습니다. 3단계는 불 좀 켜주세요. 네, 한두 개만 켜주면 네, 됐어요. 자, 3단계는 호흡하고 같이 하는 거. 아, 중요한 것이다. 호흡을 같이 할 때하고 안 할 때하고는 완전 차원이 달라요. 호흡하고 같이 할 때 선종에 이제 바야흐로 들게 되고 몸의 병도 고쳐지게 돼요. 근데 이게 억지로 되어서는 안 되고요. 자연스럽게 돼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호흡과 같이 하는 법을 익혀야 돼요. 자, 들음, 밀음, 다음 숨 내쉬면서 지그시 밟으면서 딱딱함, 들음, 숨 들이시고 밀음 내쉬면서 다음 부드러움, 들음, 밀음, 다음 차가움. 정신을 아주 분명하게 차려서 그 발바닥의 느낌이 시시각각으로 다르게 느껴져요. 그거를 명확하게 찍어서 알아차려야 돼요. 아주 명확하게. 자, 그러면 불 좀 꺼주시고 3단계 들음, 밀음, 다음. 들음 할 때 호흡을 들이쉬고 밀음 다음 할 때 호흡을 내쉬고 시작하겠습니다.
눈을 완전히 감지는 말아주시고 반개하고 같은 라인으로 발바닥이 가야 돼요. 좌우로 가면 안 돼요.
자, 모두 방석을 하나씩 더 가지고 와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불 좀 켜 주시고요. 그리고